발막한 코트의 탑급이죠. 원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정석적인 핏에 그리고 짜임이나 원단이 두껍고 좋은 실루엣적인 측면, 볼륨적인 측면이 너무 예쁜 브랜드라서 이 핏 코트가 인기가 정말 많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녕하세요. 하오 김진환입니다. 오늘은 코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뭐 펄인터 시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우터를 찾으시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패딩도 제가 잠깐 다뤘었고 이제 코트도 오늘 얘기를 조금 하고 뭐 그 다음에는 제가 만약에 아우터에 대해서 뭐 하나 영상을 더 찍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은 추울 수 있지만 레더 아이템들에 대한 영상을 조금 찍어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사실 코트 이거 대본을 쓰면서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조금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지금 코트를 입으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지금도 여전히 미니멀이나 뭐 이런 거를 즐기시면서 조금은 실루엣에서 있어서 막시한 코트나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컨템 브랜드들 MNGO라던가 쿠어라던가 인사일런스 아니면 시너리 뭐 구민성 솔타시 뭐 이런 것까지 컨템을 조금 입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그런 발막한 디자인이나 더플 같은 코트 이런 거 입으시는 분들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후자 쪽에 말한 조금 디테일이 있는 코트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. 사실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가 이번에 아우터류들이 정말 잘 나왔어요. 뭐 패딩을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면서도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고 너무 뿌듯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코트도 조금 간략하게 제가 어떤 느낌인지만 이제 영상을 짚어드리고 그 뒤쪽에서는 조금은 이제 가격 대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도메스틱에서 뽑아내는 그런 좋은 코트들이 모티브를 일단 뭐 영감을 얻은 이런 정도의 아이템들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방송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출발해볼게요. 출발! 제가 그 국내 도메스틱 쪽을 간단히 얘기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는 이유는 다 잘 나와서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이제 발매하카닉 재작년부터 대세를 탔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이번 해까지도 전혀 디테일이 없는 그냥 뭐 컬러감이나 실루엣 정도로만 포인트를 주는 조금은 뭐 패브릭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발막한 코트들을 계속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뭐 아트 이펙츠나 브라운 야드 아니면 뭐 어나더 피스도 있겠고요. 사실 요것들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워낙에 발막한이 잘 나왔다는 말씀도 많이들 하셔서 요 브랜드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막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무드 차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요. 저는 뭐 발막한이라는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이 찾고 계시고 제가 제품들의 사이트 들어가서 뭐 혼용률이나 디테일 이런 걸 전부 다 살펴봤는데 사실 터치감이나 보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컬러감 아니면 디자인 이런 것들도 뭐 어디는 약간은 캡틴 선샤인의 그런 트래블러 코트처럼 멀티포켓에서 나온 데가 있고 뭐 아니면 이 라펠 부분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비조를 쓰실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들어간 코트들도 있고요. 아니면 조금은 다른 코트들과 다르게 뭐 사이드 벤트나 센터 벤트 사실 요 정도 차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품 사진만 보여드리려고 넘어가도 제가 보기에는 구매에 있어서 제 의견이 사실 많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브랜드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히 사진만 보고 넘어가고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뭐 커뮤니티를 찾아보셔도 되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셔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뭐 구매에 조금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사실 다음 주에도 제가 위에서 언급드렸던 브랜드들 중에 하나랑 이제 협업을 하게 돼서 스타일링을 중심으로 제품을 좀 같이 봐보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할 거고 뒤에서 저는 화면을 보시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트레디셔널 느낌의 브랜드들도 좀 뽑아봤고 고가의 제품도 있을 거고 이렇게 뽑아봤는데 패딩보다는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패턴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뭐 더플 코트도 있고 핏 코트도 있고 뭐 이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뒤쪽에서 그런 거는 화면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제가 여러분하고 첫 번째로 좀 얘기해보고 싶은 브랜드는 캡틴 선샤인입니다. 캡틴 선샤인 뭐 캡틴 선샤인은 이제 일본 브랜드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1ADK가 철수되기 전에 캡틴 선샤인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이제 1ADK 샵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제품도 입어보고 만져도 보고 했는데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바스카 스토어나 샌프란시스코 마켓 이런 데도
입점이 되는 상품이에요. 사실 그 캡틴 선샤인 중에서도 발막한 코트의 탑급이죠. 원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트래블러 코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다 보면 조금 신기하실 거예요. 맞죠? 이런 디테일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도메스틱적인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멀티포켓 디테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쪽 넥 라펠 부분에도 그 디테일이 있는데 캡샤라는 브랜드 자체가 뭐 색감이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원단, 마감, 봉제가 진짜 뛰어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그만큼 가격대가 정말 조금 높지만 이 발막한 코트 진짜 좋은 거 하나 사시려는 분들은 이 캡샤 트래블러를 많이 구매를 하세요. 근데 이 캡샤 트래블러가 중량감이 조금 무겁다는 평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커버할 만한 그런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캡샤 트래블러 코트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도메스틱 브랜드 코트들에 대한 평가 지표 이런 게 조금 필요하신 분들도 이 캡샤 코트를 한번 보시고 나서 사실 우리나라에 바인되는 샵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잡고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템을 고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첫 번째로 이 캡틴 선샤인의 트래블러 코트를 여러분하고 같이 봤습니다. 뭐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그라프 페이퍼인데 사실 이 그라프 페이퍼도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일본에서도 지금 우랄이나 뭐 이렇게 그라프 페이퍼까지 굉장히 핫한 브랜드예요. 그래서 그라프 페이퍼의 코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. 거의 대체적으로 그 고가의 발막한 코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제가 앞서서 보였던 캡샤 트래블러 코트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 그라프 페이퍼의 코트와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그라프 페이퍼 코트랑 캡샤를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이 그라프 페이퍼라는 브랜드 자체가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뭐 코트뿐만 아니라 뭐 바지나 셔츠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입으시는 무드 아이템들을 가져오실 수 있거든요. 뭐 사실 뭐 미니멀리즘으로 조금 정의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사실 아이템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방면에서 좀 스타일링 무드에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서 이제 코트 보여드릴 겸 브랜드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라프 페이퍼 네, 가져왔고요. 저하고 다음에 보실 브랜드는 뭐 글로벌인데 태그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더플 코트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. 몬티라는 대표적인 제품군이 있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좀 오래된 브랜드죠. 1950년대 중반부터 전개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좀 좋은 원단을 많이 쓰는 브랜드입니다. 영국에 가시면은 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오고 좀 들쑥날쑥인데 이제 그런 날씨에 맞게 뭐 레인코트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. 또 글로벌이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신품보다는 한 저희보다 조금 윗세대 분들이 구매하셨던 제품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인제는 조금 찾으신 분들이 늘어났고 뭐 스튜디오 니콜슨이나 이런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콜라보 아이템에서 굉장히 좀 트렌디한 디자인의 아이템들 그 아이템들 뽑아내서 조금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글로벌을 준비했고 뭐 사실 원단 자체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무겁지만 진짜 그 정통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게 굉장히 좀 정석적인 핏에 그리고 짜임이나 원단이 두껍고 좋은 이런 더플 코트 디자인들이 많이 나옵니다. 토글도 귀엽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입점되는 샵들이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더플 코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이 글로벌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서 세 번째로 이 글로벌을 가져왔고 그 다음으로 바로 볼 거는 런던 트레디션인데 이 런던 트레디션도 사실 글로벌이랑 고민을 많이 하세요. 뭐 글로벌을 살까 아니면 런던 트레디션을 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브랜드라 제가 두 개를 붙여봤는데 런던 트레디션도 더플 코트가 잘 나옵니다. 더플 코트가 잘 나오고 사실 런던 트레디션은 글로벌처럼 1950년대 막 이렇게 중반에 시작되고 막 그런 브랜드는 아니에요. 이 런던 트레디션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? 2001년 뭐 이렇게 런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디자인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. 조금 정통적인 무드 아니면 진짜 조금 전형적인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그 더플 코트의 무드를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이 글로벌을 많이 구매하신다고 한다면 이 런던 트레디션은 조금은 트렌디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핏이나 기장감 이런 것들이 트렌디하게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이랑 이제 런던 트레디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춰서 좋아하시는 아이템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글로벌이랑 런던 트레디션을 봐도 붙여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뭐 원단이나 부자재 이런 것들은 둘이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전체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약간 트레디션한 느낌인지 아니면 트렌디한 느낌인지 이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서 고민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대도 사실 둘이 비슷합니다. 뭐 글로벌이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 뭐 10만원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둘이 가격대도 비슷해서 컬러웨이도 조금 귀여운 색깔도 많이 나오고 그린 이런 색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준비했고 제가 요거 다음에 또 붙였어요. 몽고메리입니다. 몽고메리. 사실 몽고메리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몽고메리는 앞서 보여드렸던 글로벌이나 뭐 그 다음
다음에 보였던 런던 트레디션보다는 가격대가 굉장히 착합니다. 그리고 이것도 글로벌처럼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몽고메리라는 브랜드가 여러분들이 빈티지하거나 이런 아이템들을 조금 싸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브랜드다. 더플코트에서 세 번째로 가져왔고, 제가 몽고메리를 조금 더 브랜드 이제 여러분과 딥하게 만나고 싶어서 좀 찾아보다 보니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장군분의 이름이 몽고메리였다고 해요. 그리고 그분 이후 더플코트 아이템을 주로 입어서 뭐 몽고메리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사실 제가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이런 더플코트는 대체로 조금 추운 지방 북유럽 쪽에 그쪽에서 비롯된 브랜드들이라 원단에서 그 방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. 무게감이나 중량감 이런 거는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서 조금 입문하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좋아요. 앞서 소개해드렸던 브랜드랑 같이 이 몽고메리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서 제가 더플코트에서는 세 번째로 몽고메리를 가져왔습니다. 그 다음은 헤드메이너인데요. 헤드메이너라는 브랜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예쁜 브랜드이기도 하고 볼륨감이나 그 볼륨감을 조금 패턴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뭐 그런 디자인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쁜 브랜드인데,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IM샵이나 맥글레즈에 많이 들어오고 이런 브랜드인데, 헤드메이너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피코트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이번 시즌 피코트가 너무 예뻐서 광석 품절이 된 제품이 있어 가져왔고, 사실 피코트라는 아이템 자체를 우리나라 분들이 안 입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입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코트를 입으신다고 하면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건 컨템에서 나오는 싱글이나 더블 이런 느낌의 코트라던가, 아니면 이제는 발막한 코트, 아니면 조금 더 적게 입으시는 더플까지 느낌이지 이 피코트를 입으시는 분들이 정말 없어서 제가 이제 헤드메이너 이번 시즌 이 피코트를 보여드리고 싶어 가져왔고, 지금 나온 제품이 사랑받은 이유는 이번에 조금 트렌디한 핏으로 나온 것도 있고 뭐 컬러감이나 어깨라인이라던가 아니면 팔의 라인 이런 것들이 헤드메이너의 옷들이 정말 예쁩니다. 제가 항상 말하는 건 실루엣적인 측면, 볼륨적인 측면이 너무 예쁜 브랜드라서 이 피코트가 인기가 정말 많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피코트 처음 보여드리고 싶었고, 다음으로 저하고 보실 브랜드는 버즈릭슨입니다. 버즈릭슨. 사실 이 버즈릭슨은 이제 밀리터리 의류의 복각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브랜드죠. 그런 브랜드인데 뭐 이제 피코트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. 헤드메이너에서. 그래서 이 버즈릭슨에서도 피코트를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 피코트 자체도 뭐 견장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밀리터리 의류에서 기원이 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버즈릭슨에서 피코트가 나옵니다. 이 버즈릭슨의 피코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트렌디한 핏감은 아니에요. 굉장히 뭐 타이트한 부분, 약간은 핏감이 있는 부분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세미오버나 이런 느낌보다 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맨즈적인 모델을 끌고 가시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. 원단 자체도 엄청 두껍고 버튼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튼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거, 뭐 이런 거에 이제 앵커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옷이에요. 여러분하고 보기 위해서 대본을 찾아보면서 이제 혼용률을 좀 봤는데 굉장히 혼용률도 좋고 소매나 이런 부분에 조금 마찰에 대한 그런 기능성 원단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트렌디하지는 않지만 피코트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좋은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, 아니면 조금 진짜 단단하고 방안이 되는 이런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, 아니면 앞서 소개했던 무드들 다 제쳐두고 나는 진짜 맨즈적인 무드, 나는 밀리터리 복각 아이템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롱코트나 이런 거 말고 진짜 약간 숏한 기장감에 딱 맞는 피코트를 입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버즈릭슨의 피코트를 준비해봤습니다. 저랑 코트 조금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굉장히 조금 디자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국내 브랜드들의 아이템들과 뭐 비슷한 느낌의 아이템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, 뭐 런던 트레디션이라던가 글로벌 아니면 뭐 조금 가격대가 비싼 캡틴 선샤인 이런 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그 가격대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대의 아이템들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두실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코트 만약에 한 편 더 한다고 하면 이제 제가 진짜 사려고 고민해서 너무 많이 찾아봤던 이런 것들도 한번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그런 것도 몇 개 찍어서 이번 시즌에 나온 걸 하면 아마 코트 2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생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